해수 가늠 성지 500나안이 있는 곳이고 석굴이 있습니다. 석굴이 있고 거대한 바위가 있고요. 저 뒤에는 마예불상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것은 보문사 석굴 앞에 있는 향나무인데 700년 된 향나무입니다. 이제 마예불상이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문사 요금이 되면은 바로 앞에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주차 요금 2,000원입니다. 여기 주차하시고 보문사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보문사는 아직 2,000원 입장료, 주차 요금 2,000원, 4,000원 내야 들어가. 문화재 관람료가 대부분 무료로 바뀌었는데 여기 우리나라에 다섯 군데가 아직 유료로 남았네요. 강화의 보문사, 부여 고란사, 남해 보리암, 무주 백령사, 영주 희방사. 보문사를 일주문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경사가 심해요 여기요. 이 보문사 올라가는 데는 경사가 꽤나 있어요. 주차하고 쭉 끌어오는데 지금도 뭐 경내 건물을 갖다가 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고요. 여기 뭐 또 새로 짓는지 모르겠어. 저 안쪽으로도 마찬가지. 새로 건물 짓는 곳에서 바로 올라오니까 보문 찻집이 나옵니다. 침향 쌍화차라고도 있고요. 바로 앞에 큰 보수 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네요 이거는. 여기 이제 찻집이 있고 낙가산 보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문 찻집 맞은편에 여기 용왕전이 있습니다. 저 위에 있네요, 용왕전. 그런데 이제 여기 위로 해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 안에는 선임이 거처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요 앞에는 이제 바로 도반마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르다 보니까 저쪽에 산에 커다란 바위에 마예불이 있는 곳이 보입니다. 좀 이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용왕전이었죠? 용왕전인데 내려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찰의 본 건물에 왔습니다. 대웅전 앞입니다. 극락보전이고요. 왼쪽으로 올라가면 또 탑이 있는데 해수가는 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는 저기는 석굴이 있고 큰 나무가 있네. 네, 여기가 이제 왼쪽에 보면은 해수가늠 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나안이 있는 곳이고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저 이쪽이 바로 여기가 해수가늠 성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수가늠 성지는 강화 보문사하고 남해 보리암하고 양양 낙산사하고 여수 향일암 이렇게 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탑이 있네요. 저기는 500나안이 있는 곳입니다. 해수가늠 성지 보문사입니다. 500나안이 있는 곳입니다. 해수가늠 성지 500나안이 있는 곳이고 거대한 탑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합니다. 탑 뒤로 저 뒤에 석가여래 자상이 있고요. 500나안이 쭉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제 와불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와불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0나안전 바로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석굴이 있습니다. 석굴이 있고 거대한 바위가 있고요. 저 뒤에는 마예불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와불전입니다. 지금 와불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불을 보고 여기 바로 앞에 석굴암이 있습니다. 저기 내려가는데 저 위에 있는 와불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보문사에 있는 천인대라는 바위에 새겨져 있는 와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980년에 조성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2009년에 3월에 완성이 됐고 13.5m 높이가 2m입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내부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보문사 석굴 앞에 있는 향나무인데 700년 된 향나무입니다. 높이가 20m고 둘레는 3.2m입니다 쭉 한번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향나무 700년 됐다고 합니다. 저기는 보문사에 있는 석굴암입니다. 석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라 선덕여왕 4년 632년에 해정대사가 처음 건립한 그 이후에는 조선 순조 때 다시 고쳐 석굴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천년남백에 새겨진 석굴의 석실입니다. 내부 촬영은 안 되기 때문에 보고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석실을 보고 탑이 있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삼성각이 있네요. 삼성각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삼성각으로 올라왔고요. 비바람이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비닐을 입혀놓은 거 보니까 이곳이 삼성각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삼성각이 정도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석실 있는 곳인데 한쪽 변에 한문으로 막 글자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저것이 저 와불전까지 이어집니다. 저기가 이제 천인대 삼성각 앞에 있는 탑입니다. 저 뒤로 마예불이 있는 곳이 보입니다. 이거는 윤장대라고 하네요. 책장을 뭐 넘기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윤장대라고. 윤장대 바로 옆에는 이제 삼성각 인등 접수함이 있고요. 여기 이제 범종루가 있습니다. 종. 낙가산 보문사라고 돼 있네요. 여기 보문사에 있는 종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는 극락보전이네요. 이 사찰의 중앙에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바로 이것이 보문사의 극락보전입니다. 이쪽은 저 종무소이고요. 공양실이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은 보문사 마예불상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저 위에 마예불이 있는 곳으로 이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마예불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보문사 마예불상 올라가는 곳에 있는 용의 모습입니다. 저 앞으로 강화 앞바다가 보입니다. 이제 마예불이 있는 곳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거대한 바위 저 위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사의 마예 석불 자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산의 표은사 주지 이화원과 보문사 주지 배선주가 1928년 낙가산 중턱의 일명 눈썹바위
암벽에 조각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라가니까 왼쪽에는 마에 가는 기도 접수처가 있고요. 이제부터 마에 불상이 있는 곳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초입에 이렇게 한문으로 글자가 되어 있네요. 이제 마에불상이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합니다. 눈썹바위라고 그러는데 바위가 떨어질 듯 하면서 안 떨어지고요. 바로 여기 앞에 마에불상이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크기가 왼쪽에 글이 적혀져 있어. 마의 불입니다. 왼쪽에 저기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 마의 불상입니다. 마에불상 앞에 있는 황금등 그리고 저 앞에 보문사가 보이고요.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에불을 보고 내려가는 중인데요. 아, 서해 아파트 저기 철탑도 멋지네요. 바다를 지금 가로질러서 왔고 요 아래는 여기 물길이 쪽에서 이제 앞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제 용왕정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쭉 사찰 보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용왕전 용왕소불 불사 되어 있네요. 궁정 앞에는 이렇게 황금으로 된 용이 있습니다. 여의주도 황금시액입니다. 용왕정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왕전이고요. 용왕전에는 석불이 만들어져 있네요. 자, 용왕전 앞에서 마에불과 범종루와 석굴과 그리고 용의 모습과 사찰 전체를 한번 쭉 둘러봅니다. 바로 이것이 여의주입니다.